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야 이쁜 바도 인사했어. 아유 대단하구만 팬서비스가. 다혜야, 그 다인이 오신데 왜 다혜가 옷을 입고 있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집에서 촬영을 켰는데 저희가 일 때문에 지금 가게를 가야 되거든요. 저도 예약이 있고 해가지고 근데 강태랑 같이 가서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이제 일은 깠으니까 했는데 그래도 소개를 제대로 해드린 일이 없던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매장이 어떻고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다른 본업을 즐겁게 즐기고 있는지 정도를 같이 오픈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저녁 식사를 하고 중간에 예약이 또 잡혀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저녁밥 먹고 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원래 이런 코스는 제가 잘 없는데 우리 보호자분께서 시간이 너무 안 되셔서 제가 간혹 이러면 맞춰드려요. 왜냐면 저는 친절하니까요. 다인이는 안 가요 여러분. 강아지 털 때문에 아직 아가라서. 다인은 이제 다 컸잖아요. 강아지 털을 먹든지 말든지 다 커서 괜찮아. 그치 다혜야? 그래서 얘도 지금 신나가지고 옷을 입고 있어요. 이제 먹고 바로 우리 가게로 한번 가보자. 하나 둘 셋 뿅. 자 여러분 예전에는 이걸 다 가려드렸었는데 저희 매장 이름은 포켓몬입니다. 미용은 내가 할게 너는 이쁘기만 해. 여기는 포토존인데 지금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희 이제 보호자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이제 홀. 이제 대기하면서 우리 강아지를 미용할 수 있도록. 보시죠? 지금 원래 이렇게 미용실 한 개인데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여기도 CCTV 하나 달아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고양이 미용실 겸 2인 1조 친구를 하려고 해요. 좀 난이도 있는 친구들. 강아지들 여기 이제 힘든 친구들 있잖아요. 노령견 친구들, 이제 거동이 불편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여기 조금 안전문 설치해서 여기 앉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고양이 미용실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테라랑 이제 2인 1조 선생님 같이 하려고 지금 살짝 리모델링 중입니다. 고양이 장고, 그래서 이건 뭐 교탁 같네, 이거는. 의자도 있고, 선생님 여기 뭐 식사하시는 거. 드라이룸, 이제 술을 먹으면서 여기도 포토존, 냉장고. 이렇게 더러워도 여러분, 나갈 때는 바람으로 한번 털고 나갈 거라서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정수기를 교체했거든요, 저희가. 여러분 이 정수기가 매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체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너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약정 끝난 인터넷이랑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까지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어요. 이 본사와 요금은 똑같은데 새 제품 받고 법이 정해준 지원금 챙길 수 있으니 알 수가 없겠죠. 이거는 월 가입자 수가 16,972명 누적 후기만 1.5만개 이상 이 정도 믿을 수 있는 대리점 아정당 아닌가요? 그리고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고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버가 19만 아정당이거든요. 구독만 해도 100만원 상당의 최신폰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꼭꼭 참여들 하시고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우리 집 강아지가 혼자 있다 이러시면 이제 확대해서 딱 보여드리기도 해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미용하고요. 여러분 마우스 보시죠. 이제 여기서 목욕 드라이하고 지금 마감이 돼 있어 갖고 조금 여러분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항상 이제 더 깨끗합니다. 여러분 저희 예전에 이거 온수기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한 개로는 안 되더라고 두 개를 설치했어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교장입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뭐 이제는 예전에 한번 찍었을 때 다 그랬는데 이제 떳떳하게 공개가 되네요. 여러분. 그래도 오래돼가지고 바꿔야긴 해. 많이 까졌구나. 저는 이제 테라랑 저랑 이런 거 선물 받은 게 선물 받았거든요. 매장 오픈을 못 버리겠어요. 이런 거는 화이자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난 전화 하지 마세요. 응? 장난 문자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아직까지 오고 계신데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차피 나이가 3주쯤에 어린이집 들어가니까 그때까지만 그때 이후로는 이제 핸드폰이고 일절 안 보여주려고 할 건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TV도 그렇지만 안 보여주면 얘네들도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3주 뒤부터는 이제 점차 줄여나가야죠. 매장 공개하러 왔는데 이다이만 또 졸졸 쫓아다니고 있는. 아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커튼 사이에 있잖아요. 블라인드 사이에 고객분들이 하도 몰래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이제 이거 살짝 이거 시트를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옆으로 또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눈 마주치잖아요. 주인공 막 웃는 강아지면 난리 난다고. 그럼 그러니까 미용실 가면 미용하고 있을 때 절대 안 훔쳐가지 말아주세요. 강아지들한테 미용 엄청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 미용실 원래 이렇게 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털이 자꾸 날리면 한 친구 끝나고 청소하고 테이블 소독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바닥에 지저분하면 어쩔 수가 없어. 오 나왔다. 다이 엄마 나왔네. 엄마 나왔네. 개파티요. 일이 쌓였어요. 오늘 다 밀려서 흐르는 게 늦게 갔거든. 그래서 이거 일을 빨리 도와줘야 돼. 도도팔씨. 도도팔씨 인사해주세요. 빨리 인사해주세요. 도도팔씨 총 뭐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내 샌드맨. 내 우승벨이에요. 제 우승벨. 들어가 직원분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네, 선생님들 나 좋아해. 내가 출근하면은 한 시간을 일하고 온다고 맨날 두 시간 걸리는 게 이런 게 일이야. 가자. 뭐 30분만 일한다더만 무슨 한 시간 일하고 가. 아, 가자. 가자. 아야 이모 안녕해. 언니 안녕해. 언니 아빠. 안녕. 바빠. 바빠. 안 보인다. 갈게요. 빨리 가. 참고로 저희 옆에는 이제 라이브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 활성화되는 곳이요. 어 맞아 맞아 딱 좋아. 어, 답이야 왜 거기 있어? 답이 저기 있는데? 답이 저기 있는데? 어, 답이 아니야 여기 있어. 답이 분신줄 떴구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키도록 할게요. 다인이 완전 자지러지게 울었어. 다인이가 울고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울지? 자 뿅! 집에 오자마자 다인이 달랜다고. 다인 오빠 보여? 다인이 얼굴 시뻘개졌잖아요, 여러분. 엄마한테 잠깐 한 시간 반을 맡겼어. 아니 다인이가 기절하듯이 울어요. 표정 봐, 완전 뾰루퉁해. 자기 놓고 갔다고. 어머니가 당하신 거예요, 그 다인이한테. 엄마가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 하셨는데? 엄마 진짜 다인이한테 질릴 뻔했다고. 귀여워, 내가 이불 덮고 있으니까 지가 와가지고 여기 덮고 있는 거. 다인 앞머리 잘랐더니 이뻐졌네. 우리 가게 오픈한 거야? 응. 아 근데 우리 가게 이미 저번에 이름 까서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아 진짜? 아니 왜냐면 우리 가게 모자이크를 하면 우리 편집장님 너무 귀찮아. 끊죠 편집장님. 이제 모자이크 필요 없습니다. 가게 씨는 아 편집장님도 일 줄었네 그러면? 그치 모자이크 얼마나 귀찮은데. 나중에 이다의 그 위통 벗을 때도 가슴 그 찌찌에다가 하트 스티커를 사가지고 붙여줘야 되겠어. 괜찮다. 응. 아 배고프다. 밖에서 일하고 오니까. 배고픈가 보다. 밥 먹을래? 응, 나 밥 먹을래. 그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밥 먹자 그러면 다 같이. 응. 우리 엄마가 내 비빔밥 먹고 싶다 해서 시금치 콩나물 생채 비빔밥 먹으려고 해서 이것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진짜 요리 엄청 잘해요. 전라도 분 닭도리탕. 그리고 장조림 다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최여사.